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여러분, 유튜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그게 큰 오산이더라고요.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전화기로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그리고 편집도 처음부터 편집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물론 유튜버로 요즘에 수익 공개도 많이 하고 유튜버가 굉장히 돈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요, 스타성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굳이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 이 유튜버를 하고 나서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쉽게 떠들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요, 더 많이 관심이 가게 돼서 좀 더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내가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알아서 공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영상을 찍고,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도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왜냐면 어쨌든 저는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이고,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유튜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달 정도 뜸을 들였거든요. 뜸을 들이면서 생각이 든 자체는 중간에 한 번은 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포기도 했었어요. 테스트 영상도 찍어보고 했는데, 테스트 영상을 찍고 올려보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보름, 한 달까지는 아니고 보름 정도 지났는데 다시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하고 있고요.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5,000원짜리 삼각대로 시작했습니다. 5,000원짜리 삼각대 다이소에 가면 있거든요. 핸드폰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가 있어요. 저렴하죠. 저렴한데 쓸만합니다. 그거 세워놓고 지금 쓰고 계시는 휴대폰, 그 휴대폰을 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고요. 사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그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도 저는 하나 구입했는데 만원, 이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핀 마이크는 만원, 이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내가 아무런 콘티 없이, 아무런 대사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떠들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걸 하시면 정말 재미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한번 그 재미를 느껴보세요. 제가 많은 유튜버를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은. 그런데 그래서 저도 무작정 시작했고 딱 세 가지로만 시작했습니다. 만원짜리 마이크 하나, 5,000원짜리 삼각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요렇게로 딱 시작했어요. 필요하시다면 책도 하나 사보시면 되고요. 제일 기초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김매주라는 분이 계세요. 그 고양이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내신 게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보기 쉽게 해놓으셨어요. 서술 형식이 아니라 유튜버 해서 뭐 이런 게 좋다, 유튜버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하나 캡처를 다 떠서 하나하나 뭐 클릭을 하고 요 메뉴를 누르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상도는 어떻게 하고 뭐 유튜버 계정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분 책을 사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 것도 제가 뭐 좀 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께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잘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유튜버를 시작하셨다면 댓글 하나만 꼭 부탁드립니다. 답글을 꼭 달아드릴게요. 꼭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